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상담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갈수 있을지 못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마디 딱 하시더래요. 성도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천국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당신은 진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만약에 너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어머니 문자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교통사고 당하셔서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아이 뇌를 다치셔가지고 정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예전에 어머님 91세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마지막까지 모셨다. 내가 그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마지막 세상 소천하실 때는 우리 집사람 사모 품 안에 안기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모신다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가에서요,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찬송가 559장 1절에는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요, 몸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가정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가정, 여기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수 있을까? 아니, 지금 눈에 보이게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저희 집에 오시죠. 아니, 깍듯하게 섬기고 대접하면 모실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비결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모신다는 단어가 두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훈을,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머리는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교회요,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많이 교훈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에 거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니 실천하지 않죠. 그러지 행하지 않죠.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천사 같지만은 뒤에 돌아서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서도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이 교훈이 뭘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교훈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어느 하나만 인정하고 하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참 하나님만 인정하고 참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여진 거다. 가연설이에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되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요,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손을 붙드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손을 붙들으셔서 중보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일신론, 다신론,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더 이상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셋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 하나님, 이 인간의 수학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뿐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다 보니까 일신론, 다신론, 이신론 이런 데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거기서 검증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인 죽음이에요. 또 하나, 인간의 최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수술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그 사도신경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나는 믿습니다가 몇 번이요? 세 번.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습니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에 믿습니다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사도신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요,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믿고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천국에서 반드시 만난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다른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활동해요. 특별히 신천지 이단만큼은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연기하면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도록 끊임없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할 점, 아주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지나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지나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정상적인 신학훈련을 바꾸는 목사님들이요, 이단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걸 지나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아,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다 성경으로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희를 믿어라, 교주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왕이다, 왕복을 입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부족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그 교주들, 그런 나중에는 거기를 믿고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만희를 찬양하는데도 만왕의 왕, 만희왕 이러면서 찬양하는데도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지나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은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학훈련 받은, 정상적인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가르친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초대교회 당시는요, 최고의 신학교 예수님이 강사하시고 열두 제자가 훈련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교훈,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의,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에 받은 거,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오직 영광의 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다 그만두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10절, 11절을 보시면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어긋나서
이단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서는 요한사도가 썼는데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사냥꾼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아이고, 사랑이니까요. 뭐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금방 이단에 빠져버려요. 심지어는요,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요. 아예 인사 정도 했는데 이미 악한 일에 입맞춤해서 참여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사도 요한은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예배당을 또 잘 이렇게 건축해서 이제 몇 주 전에 그 헌당식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단에 조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아, 이단이 빠진 사람, 그 이단들 다 나갔습니다, 들어왔다가. 아니 그 신천지 이단들이 가장해서 위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게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거기에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깨져서 이혼했어요. 가정이 깨져서 이혼하니까 이제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저기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가정이 깨졌구나. 그 집사 때문에 들어왔던 신천지 이단의 추수꾼들이 우수수 같이 다 나와있어요. 한번 예방접종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단들이 참 교묘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잖아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항상 그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은요, 인사도 하지 말라.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그 집사님이 참 잘했다 생각해요. 아니, 농사 짓는 집사님인데, 아니, 여화증인들이 와가지고 뭐 성경책 끼고 와가지고 뭘 하고 쩌고저쩌고 하니까요, 경운기 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가니까요, 기급하고 도망가더니 다시는 안 오더랍니다. 잘한 거 이거. 그렇다고 사람 죽이면 잘못한 거지만은,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교회에서 다음 주면 진행하는데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이런 수련회 때 한 번이라도 이웃에 어디 도는 아이들, 야 너 이번 수련회 가라 해서 참석했다고 하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전도받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 와요.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어디 갖다 쓸 거예요? 회식하는 거 몇십만 원 드리고 몇만 원 드려서 회식하는 거, 거절을 약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얘야 너 창신교회 여름 성향교 가면 내가 너 5천 원짜리 상품권 주마.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에 그 5천 원 때문에 교회 왔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5천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한번 떠나잖아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주위에 있는 아이들 다 이렇게 초청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아이들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 나라를 걸머지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이제 어린이들 보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건지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셨죠. 그 이단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 의로운 심령은 오늘날은 성도고요, 그 당시에는 롯이에요, 롯가정.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받을까봐 건지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지난주 이어서 동영상 신천지에 20년 동안 빠졌던 분이 돌아와서 이제는 저기 하시는 그 이제 목회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단의
빠지는 사람들을 건지고 또 도와주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잠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 제가 그 리스트를 이제 일러드리는 거예요. 체크할 항목들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이제 담배 피우십니까? 뭐 또는 운동은 몇 분 합니까? 이런 것처럼 그걸 대학 보험 의사들이 아 이분은 아 이거 좀 뭐 어디 안 좋겠는데 이렇게 대략 이렇게 유추할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 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면 면접을 봐요. 그리고 요즘은 시험도 봐. 그래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꼼꼼한지 담임 강사가 담당 강사가 체크를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환경이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공부해요. 월화 목금 4일. 그럼 월화 목금 하루에 공부를 오전반 저녁반이 있는데 똑같은 강의가 오전반은 10시부터 1시 짧으면 1시 길면 2시까지 10시부터 1시 2시까지 오전 3시간 저녁반 7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주로 저녁 주부들은 오전반 대학생들은 방학 때는 오전 학기 중에는 저녁 이렇게 이용하겠죠. 자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자 다시 면접을 보고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매일 숙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청년들은 스피치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런 조건을 요거 조건이에요. 이게 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시간, 말씀에 대한 사모함. 3시간 동안 뭐 배운다고요? 영어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부지런함, 열정,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A급, B급, C급, D급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쪽은 매일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들 분별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알아내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남편이 직장이 어딘지 애가 몇 살인지 시간을 낮에 어디 낼 수 있는지 주말 부부다. 주말 부부 그럼 어떻게 등급이 확 올라가겠죠? 주말 부부 왜? 남편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여건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뭐가 제일 A급이 누구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대학생들인 거예요. 얘들은 대학생은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죠. 부모한테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부모만 속이면 24시간을 신천지에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은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부들이에요. 젊은 주부, 30, 40대 젊은 주부들. 그래서 D급, D급. 전도하면 절대 안 되는 대상. D급,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D급, 장애자. 왜 신천지는 장애자를 전도 안 할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장애자.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들. 이건 지파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50대 이상도 전도 안 하는 지파가 있어요. 강원도 이런 데는 60세 이상 전도하지 말래. 그러니까 지파마다 달라요. 연세 드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분들 전도 안 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 전에 우울증 약을 먹은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딱 내려와요.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한지 모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이런 분들은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들 있어요.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뽑아내면 몇 프로 나오는가 하면 통계상 10%에서 15% 정도 이상 나오질 않아요. A급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쪽에서 딱 탐을 내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딱 있어요. 딱 있다.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마다 달라요. 지역 환경이에요. 신도시 개발되는 데다 아파트 새로 입주한다. 젊은층 애기 엄마들이 많다.
이런 데는 프로테지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가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 이런 데는 현저히 떨어지죠. 그게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여기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딱 앉아 계신 지금 요것만 제가 가시적으로 그냥 제가 딱 볼 때 프로테지가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A급이 많다고요. 욕심을 낼 만한 교회란 말이죠. 신천지에서 볼 때 딱 보면은 여기는 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연령이에요, 연령. 그리고 지적, 지식 수준, 학력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A급이겠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 영적 갈급함. 배움에 대한 욕구, 학습 능력, 지적 호기심, 가정 형편, 여건. 뭐 돈을 번, 그러니까 경제 생활의 일선에서 막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시간을 못 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넘어갔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이 넘어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넘어갔어요. 열심히 하니까 거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분은요, 거기 가도 게을러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열심히 하니까 거기 가서도 거기 가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되니까. A급 손 들어보세요. A급. 난 A급이다. 스스로 나는 A급 같다 이런 분들. 그 A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A급을 서로 안 들려고 그러는데 손을. A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A급이 사실은 저쪽에서 호시탐탐 노릴 만큼 욕심을 부리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막 D급 손으로 막 서로 막 손들던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D급이 뭐가 좋아요. 저쪽도 별로 원치 않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진단을 해서 나는 D급 부류에 속한다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걱정이 된다는 거고, 나는 A급 같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대상이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떤가 하면 거꾸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현실적으로 거꾸로 A급들은 안심을 하고 있고 D급은 걱정을 하고 있어. 제가 볼 때 D급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못 줄이는 거예요. 피해를 줄이려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은 에이 내가 권사인데 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이만희를 내가 왜 믿어? 그런 분들이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성경을 몇 독했는지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큐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급이. 큐티를 한다.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었다. 몇 독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후에 한 번도 안 읽었다. 1독을 못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대해 별로 그렇게 욕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빠지겠어요? 가면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었으면 안 빠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200독했다, 300독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쉽게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믿거든요. 에이, 나도 안 들어온 말씀이 없고 나도 성경을 본다고 본 사람이 한번 들어봅시다. 딱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듣고는 한강이 듣고 빠져버린다고. 교만이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단 분별을 쉽게 할 줄 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면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직분이 있으면 분별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성도들이 갖는 착각이라고요. 이단을 분별하는 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 연주? 성경 몇 독했다? 이런 거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단은. 그리고는 그냥 한번 듣고 확 빠져버려요. 차라리 듣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잘 몰라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이런 사람들이 안 빠진다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요,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자기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겠다고. 저는 20년 동안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러 갔다 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받닥하고 안닥하고 난 제자 훈련 뭐 다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겁 없이 딱 공부하면서 확 빠져버려요.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빠질 사람인지 안 빠질 사람인지. 몇 마디 질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바로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딱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창세기 때문에 빠져요. 창세기 1, 2, 3, 4장.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그런다고 신천지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뱀을 비유라고 풀어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을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진짜 뱀이었을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뭐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이 뭐냐고만 물어본다거나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나팔 분다는데 나팔은 몇 개 부는지 아느냐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이게 중요해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평소 내가 신앙하면서 못 듣던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서 신비감이나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빠지는 부류고, 경계심을 갖고 이상한데? 하는 분들이 안 빠지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꼭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쭉 배웁니다. 비유풀이를 쭉 배우면서 넘겨보시죠. 비유풀이를 쭉 한번 보세요.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이렇게 비유를 배울 때마다 신천지는 꼭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칠판이 없이는 강의를 안 해요. 신천지는 꼭 그림을 그리면서 비유를 가르쳐요.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의 그림입니다. 잘 봐두세요. 조금만 봐두세요.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의 그림이에요. 제목이 씨, 밭, 나무, 새.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렇게 풀어요. 이건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이렇게 비유를 누가 푼다. 그러면 이거는 아,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한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묻지마 신천지입니다. 새도 비둘기 성령, 까마귀 악령, 새 영. 이렇게 푼다고요. 자, 새는 뭐라고 비유한 새 영. 이러면 아,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묻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은 묻고서 두 달 더 했어요. 묻지 마라고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순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또 안심하고 두 달 더 했다는 거예요. 자, 비유한 새는 뭐라고요? 비유한 새? 신천지, 비유한 새.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고요? 비유한 새는 영. 그래. 비유한 새는 영. 그러면 그냥 아, 이거 신천지구나. 거기서 그냥 박차고 나오시든지 딱 끊으셔야 돼요. 새는 영입니다. 그런다고요.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그런데 혹 속아서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 바람을 잡아가지고 깜빡 속고 공부를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방법.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책을 한 가지 종류만 본다니까요, 신천지는. 자, 우리는 뭐 보죠? 우리는 성경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개정, 요 개정되기 전 성경 있죠? 개정 안 된 거 개역 한글.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천지를 딱 느낌이 온다니까요. 신천지는 무슨 성경을 보느냐? 개역 한글만 본다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안심하고 공부하다가 신천지였네 해가지고 놀라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8, 90%가 인터넷 검색이에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좀 이상한데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제목을 딱 쳤더니 신천지 비우프리, 공부하는 장소 주소를 쳤더니 신천지 위장교회, 신천지 복음방, 신천지 센터, 신천지였네. 이렇게 눈치를 채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한 반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5만 명 공부하다가 2만 5천 명 넘어가니까 2만 5천 명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방교육을 시켜요. 인터넷은 선악과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서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경계하고 이러면 느낌이 딱 오지요. 아, 이거 신천지구나. 그리고 신천지인의 특징,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신천지인의 특징이에요.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 진짜 연기를 잘해요. 눈물도 잘 흘리고요. 진짜 톱 탤런트 같아요. 그래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요. 자기들을.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절대 성경 공부할 때 꼭 예방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교회다는 더욱 말하지 마시고 특히 목사님한테는 모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몰래 성경 공부할 것을 종용한다고요? 그러면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하지 마세요. 이건 신천지도 아니다 이걸 떠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마시라고요. 왜? 성경 공부는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왜 몰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이 저렇게 생겼어요. 신천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복음방입니다. 기존의 카페베네나 뭐 토멘텀스나 이런 카페 있죠? 그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카페들. 저기서 한두 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리고 저기서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랬죠? 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저걸 봐두시는 거예요.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저 센터를. 그래서 저걸 눈에 담아두시면 혹 속아서 갔더라도 저 신천지다.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자, 센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센터 잘 다른 센터 한 500개 됩니다. 이런 센터가. 그런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저 센터. 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보니까. 저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네? 딱 학교 같고 교실 같다 이런 거.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다. 아니 뭐 신학교 같은 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간판이 없다. 간판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교실 같은 게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글 개역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면접을 보더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6개월에서 8개월 개혁 한글 그리고 돈을 면접 보면서 돈을 내라 그런다. 복사비 이러면서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돈을 내라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신천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 센터 식별법 네 가지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외울 것. 센터 식별법 네 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센터 식별법 네 가지.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네? 면접, 복사비. 복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면접, 복사비, 일주일에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옛날에는 면접 5만 원, 6개월 5만 원. 네.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두드러지니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하는 거예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8개월,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월화목금.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끝에 결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신천지에 표적이 안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열심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저쪽에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타깃이 안 되려면 뭐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접근한다 그러면 좀 수상해. 신천지라는 단서는 없지만 뭔가 의욕이 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뭐 이런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응?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 약 먹고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완전히 제외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인들이 자살하는 사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미지에 훼손이 되니까 철저히 문제가 될 사람들을 아예 소지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면 되는데 D급 중에 D급. 태생이 게으르고 이런 거 말고 진짜 D급이 있어요. 신천지가 별로 안 좋아하고 딱 제외시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잘 안 되더라 이거 해보니까. 그리고 또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교회에 대해 신뢰가 있는 분들이 현저히 추수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되는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따져. 저는 그게 건강지수라고 봐요. 성도들의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우리가 미리 위험도를 체크할 때 영적 면역력의 척도가 뭐냐? 구원의 확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잘 안 빠져요 이런 분들. 반대로 A급, 반대로 정반대인 경우 진짜 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불교 신자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손 댈 것도 없이 그냥 딱 신천지로 온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불교 신자,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모르세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외에 이런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말 안 듣고 교만하고 불평불만하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진짜 전도가 잘 돼요.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의 건강지수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이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이 잘 안 빠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회자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는 분들이 보면요 면역력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건강한 분들이 겸손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져요. 순종적인 분들. 저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죠. 기본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순종과 겸손.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목사님께 허락 맡고 올게요. 이런 분들 제일 저쪽에서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님께 허락 맡고 올게요. 이거 가라지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뭐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허락 맡는다 그러고 뭐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강구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이유가 없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답이 있나요? 아니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시고. 그런데 신천지 빠진 사람은 뭐예요? 100%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는데 몰래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은 그냥 염려해서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보니까 뭐 거의 안심할 만한데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러고서 말을 안 듣잖아요. 결국 그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 말고 누가 또 있어.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 말이 맞아요. 아이고 난 아버지 하나님 믿기도 힘든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까지 믿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순종과 겸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잘 견지하셔서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고. 신천지들이 뭐 들어올 때면 두려워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겠지 왜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누굴 전도하겠어요. 목사님 전도 안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신천지 몰라도 돼요. 왜?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한다니까.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니까 여러분들을 손을 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을 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내 전화번호를 알려고 그러고 바깥에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그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서 누굴 만나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건 벌써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다가. 그래서 신고 정신이 투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조금만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다가 신고하죠.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옆 사람도 다시 보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여튼 불평불만하고 원불교 신자들 바로바로 신고하셔서 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 탈렌트라고 하죠. 천국 탈렌트. 천국 배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짓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지킬 때가 많아요. 죄를 지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거짓말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거짓을 아주 잘합니다. 위장을 해요. 위장. 눈물도 흘리면서 아주 막 자기 뭐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가장을 합니다.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지간한 사람들 거기에 다 넘어져요. 속아 넘어져. 여러분 전문가에게 반드시 분별해 저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뭐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10년 이상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신천지 이단 분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 훈련을 받아도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신천지 이단 아니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가다. 내가 보니까 이단 아니던데요.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아냐. 그러려면 너 가서 신학교 해봐라. 신학교 가라고 하면 또 안 가요. 시간 없다, 돈 없다, 뭐 없다. 아, 그럼 전문 훈련 받은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아야지. 대덕교회라고 있어요. 대덕에. 대덕교회 있는데, 거기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 거기 이제 그 과학연구단지에 뭐 원자력연구소라든가 과학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요, 그 과학자들이 목회하기가 힘들 것 같으죠? 아,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니까 그렇게 쉽답니다. 왜?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자기가 전문가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분야에서는 자기가 몰라요. 그걸 인정해요.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주 겸손한 거예요. 오히려 목회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여러분, 전문가.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원불교 신자. 난 저 원불교 신자 그러길래 저기 어디 뭐 저 불교의 절간 가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 신천지에서는요 밥으로 여긴답니다. 그냥 믿기 대기만 하면 그냥 빨려 들어올 정도로 원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신천지 밥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정신이 투철한 교회는 건강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고정신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조직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영적인 세계 모범이 돼야 되고 또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뭐 신고한다고 하면 무슨 뭐 마치 그냥 뭐 저 교회 이간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뭐 쉬쉬하고 그러려면 직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신고 정신 투철하면요 아무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요 아가서에 보면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다 한다고 돼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서 추수꾼들이 교회에 와서 어지럽힐 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목사님 모르게 뒤에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해서 와해시켜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선 즉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은 그를 만나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두 번 권면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받지 않도록 해야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교정신이 투철한 교회는 절대 이단들이 와서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라. 심지어는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중에 그게 들통나가지고 가정에 내분이 생겨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파산되고 그런 경우도 좀 많아요.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약에 인사를 하면은 입맞춤한 것이다, 악에게 참여한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지켜야 돼요. 심지어는요, 저한테 와서 울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장로님이니까 설마 신천지 이단에 빠졌을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신천지 이단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 청년이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어가지고 장로도 거기 왔다, 암흑의 장로도 거기서 훈련 받았다, 그 이야기가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권징 처리해서 출교 조치한 거예요. 그분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다시는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와서 얘기하면서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했기에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걔 와서 신앙생활 몇 달간 잘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단에서 돌아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또 명절 때 되면은 어디서 선물도 보내고 그러면서 안부도 묻고 그래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단은 조심해야 돼요.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신앙 지키고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이단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조심하며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가족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단에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회자를 통하여 신앙생활 잘하여 참으로 가정도 복되고 본인도 주님 모신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고 또 교회도 복된 교회요 장차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경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